안녕하세요, 세세렌입니다. 자, 전기 기능사 강의를 나가기 전에 일단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기초적으로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전기 기능사 시험 응시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지만 멀쩡하면 됩니다. 사지 멀쩡하고 뭐 특별한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기기능사의 합격률은 얼마인가요? 합격률은 필기가 20%, 필기 20%, 실기가 80% 정도 됩니다. 자,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6% 정도 되네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필기 20%의 경우에는 이제 공부하던 사람이든 안 하던 사람이든 무조건 볼수 있습니다. 일반의 시험 응시 조건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 덕분에 필기는 공부하던 사람이든 안 하던 사람들이 짬뽕이 돼서 20%가 나옵니다. 자,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80%가 나오죠. 요 경우에는 왜냐? 학원에서 기출 문제가 거의 다 나와요. 저도 학원 강사를 하면서 기출 문제를 여기저기서 휙휙 뽑아서 돌렸죠. 예, 합격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학원에 가면은. 자, 혹시나 필요하다고 해도 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잡혀가요. 자, 3번 전기기능사 합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자, 필기의 경우 60문제 중에서 자, 66, 36, 36문제를 맞추면 됩니다. 다행히 기능사의 경우에는 과락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 실기는 이제 작업형입니다. 작업형. 이제 회로 결선을 하고 배관하고 판 붙이고 오만 쇼를 다 하는 거죠. 요게 좀 빡셉니다. 준 노가다급이죠. 준 노가다급. 괜찮습니다. 뭐 하다 보면은 늘긴 늘어요. 시간 안에 다 만들게 돼 있습니다. 학원을 추천하는 이유는 실기 문제가 거의 다 나오기 때문이죠. 자, 4번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기의 경우 딱 64점 받을 정도로 공부하세요. 64점 아니면 68점. 왜냐? 자, 100점 맞을 준비로, 아니, 100점 맞을 기세로 이제 공부를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지칩니다. 왜냐?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도 있을 거고, 자신 없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전기 기능사에서 보는 시험은 세 가지입니다. 자, 전기 이론, 전기 기기, 그 다음에 전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60문제 중에서 36개만 맞추면 되죠. 자, 100점 맞을 정도로 공부를 하면은 실기에서 쓰느냐? 안 씁니다. 전혀 안 써요. 실기에서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64점 맞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실기의 경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웬만하면 학원 가세요. 저도 어차피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순전히 제가 보여드리는 것뿐이고 직접 노가다를 뛰셔야 됩니다. 작업형이니까. 5번 전기기능사 취득 이후 어떤 걸할수 있나요? 제일 간단한 건 노가다를 뛸수 있습니다. 사실 없어도 뛸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안 가르쳐 주죠. 입선, 그 다음에 결선 이런 거를 흔히 말하는 잡부 일을 시키죠. 대신 기능사가 있으면 어느 정도의 일은 시킵니다. 정기적인 일은. 자, 그리고 시설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시설 관리의 경우 이제 건물 하나에 있는 전기 시설, 콘센트, 전등 요런 거 교체하는 일, 혹은 이제 모터에 전기가 나갔다 그러면은 모터 수리 거의 외주로 돌립니다.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시설 관리 안에서도 뭐 수전 설비를 좀 만져야 할 일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좀 배우셔야 될 겁니다. 따로. 네.
자, 기억나면은 나중에 정리해서 자막 처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6번. 전기기능사가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에 도움이 되는가? 많이 됩니다. 왜냐? 전기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로이론과 정자기학, 요두개 과목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기기는 전기기기가 광화된 판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법규 같은 경우에는 법규와 자제에서는 자제는 빠지고, 이제 법규. 요것만 나오는데 요게 또 도움이 돼요. 자, 그리고 실기에서 배우는 시퀀스가 도움이 되느냐? 예, 됩니다.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들어 봤으니까 시퀀스라는 과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는 점이죠. 왜냐? 자기가 만들어 봤으니까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이번 강의는 그냥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어떻게 강의를 나갈 거냐.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 사용법부터 할 거예요. 계산기 사용법. 공학용 계산기. 자, 제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학용 계산기. 버튼이 몇개 없죠? 예, 전기 기사 공부할 때다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 기초에 대해서 강의를 살짝 나갈 거예요. 전기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기이론이라든지 전기기기 요두 개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편차가 심하게 갈립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번 시간은 요렇게만 하겠습니다.